중국 포양호에 물이 빠지자 숨겨진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약 400년 전 지어진 이 다리는 홍수를 견디기 위해 설계됐는데요. 최근 건조한 날씨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과거의 걸작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. 관광객들은 역사적 유산을 직접 걸으며 옛 시대의 설계 기술의 정교함에 감탄했는데요. 조만간 물이 차오르면 다리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